오늘 반도체 이야기 한 번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 하드웨어를 만들어가지고 이름들 그냥 미국의 주식 시가총액 1등이 된 겁니다. 이제 관심은 얼마까지 갈 건가 계속될 건가. 지난달에 한국분들은 엔비디아의 질주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주당 1200불에서 1300불까지 그렇게 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10분의 1로 액면 분할이 이루어져 가지고 한 주를 가진 사람은 10주를 줬으니까 이제 120불 지금 130불 정도까지 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많이 오른 거죠. 신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런 애플이란 회사가 부동의 1, 2위였거든요. 1위를 애플이 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엔비디아가 하드웨어 이름들 AI 반도체를 팔아가지고 미친 듯이 이런 주식이 올랐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000년대 인터넷 장비를 팔던 시스코 이런들 주식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다가 여러분들 폭락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오늘 이제 비중 있게 다뤘는데 이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의 많은 일간지들이 그 기사의 내용을 응용해서 기사를 많이 썼네요. 인터넷 시대를 호령하던 시스코 닷컴 버블 이후에 힘이 떨어졌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AI 칩 매출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 시스코는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 시대가 펼쳐지게 되면서 인터넷 장비 서버 장비가 이런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해 가지고 주가가 이런 그냥 거의 그냥 수직 상승을 하거든요. 이제 이번에는 엔비디아는 게임용 GPU를 만들던 회사가 데이터 센터용 GPU 그 AI의 학습과 추론을 담당하는 그런 AI 반도체를 만드는 쪽으로 그걸 여러분들 전번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전통적으로 그래픽 처리 장치에 사용되는 그런 GPU를 GPU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그 GPU를 약간 응용해 가지고 대규모 백열 연산을 처리하는 학습 추론용으로 이름 전환한 것을 정확한 명칭이 GPU라는 명칭 대신에 GPGPU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GPGPU. 그러니까 게임용은 GPU고 지금 여러분들 학습 데이터 여러분들 들어가는 백열 연산용 GPU는 정식 명칭이 GPGPU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여러분들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좀 변형을 했겠죠. 예. 엄청난 기업의 신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주가가 2023년도 1월부터 시작해 여러분들 160불 주당 160불에서 2024년도 6월 1일까지 1200불까지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게 너무 비싸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냥 400불에서 안 사고 500불 안 사고 600불 안 사고 나중에 1200불까지 올라가고 지금 1300불까지 올라버린 겁니다. 그 이제 월가에서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가 2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 200불이라는 이야기는 2000불이 되는 겁니다. 주당 2000불. 그럼 이 2000불이 되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43% 늘어서 5조 달러 되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미국 역사상 5조 달러 기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식 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겁이 나는 겁니다. 야, 이게 이제 내가 꼭지에 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꼭지에 사게 되면 이제 탈탈 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겁난 겁니다. 이걸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벌벌벌 떨고. 그렇게 하다 여러분들 1년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함께 말씀드린 이유는 용감한 엔비디아 투자자들이 많으신데 이제 지금 이게 여러분들 엔비디아란 회사의 매출 가운데 84% 정도가 데이터 센터용 GPU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설비 투자거든요. 설비 투자가 계속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설비 투자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오래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뉴욕타임스가
AI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판명되지 않으면은 대규모 투자를 계획했던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의 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거든요. 뭐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AI가 돈으로 연결되는 것은 어느 정도는 기여하겠지만 투자 대비 수익률이란 관점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AI를 써보면서 느낀 것은 편리하고 좋은데 사용자들한테 돈을 내라 이렇게 하면은 기꺼이 많은 돈을 퍼플렉스티는 돈을 내겠어요. 퍼플렉스티는 제가 월 20불 내고 쓰겠냐 하면 내가 쓰겠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다른 거를 그렇게 쓰라고 하면은 그렇게 돈을 내겠냐. 그러니까 저렇게 빅테크들이 미친 짓이 여러분들 그냥 돈을 퍼붓는데 저게 저 양반들이 돈이 안 되면은 다음에 좀 주춤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뉴욕타임스가 지적한 거거든요. 84%입니다. 게임용이 10%밖에 안 되고 데이터 센터용 GPU가 84%인데 84% 가운데 얼추 내가 볼 때 한 40% 정도는 빅테크들이 다 구입하는 걸 거라고.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GPU가 여러분들 돈을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먹거든요. 전기를. 전기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 여러분 이렇게 회사가 잘 나가면은 월급 받는 사람들은 별로 걱정 안 합니다. 회사가 진짜 잘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너들은 어마어마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젠슨 황이 벌써 지난해 크리스마스 무렵에 회사 임원들과 회의를 열고 엔비디아의 성장을 가로막을 우려점들에 대해 논의했는데 가장 큰 우려로 꼽혔던 것이 아마존 MS 같은 클라우드 업체들이 부지를 마련하거나 전력 공급 등 어려움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빠르게 구축하지 못해서 반도체 매출이 정체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데이터 센터 건설이 늦어질 수도 있고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투자 대비 수익성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은 매출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용 GPU가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전력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전력 문제가. 전력 먹는 거 다 하마니까. 그러니까 오너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겁니다.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 반도체 매출이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다각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만든 AI 반도체 슈퍼컴 서버를 임대하는 사업도 만들고 또 소프트웨어 사업도 확장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재고가 여러분들 쌓이지 않게끔 생산 물량을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이게 12월 말에 임원들하고 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엔비디아 여러분들 주가가 좀 요동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당 1300원, 1300불, 1400불은 너무 비싸다고 보거든요. 설령 여러분들 그 가격에 사가지고 만일에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인가 그제에 한국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용감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용자만이 미인을 구하니까 뭐 미래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걸 보게 되면은 1300불짜리를 10분의 1로 쪼개가지고 130불에 파니까 사람들에게 좀 착시현상 주식을 분할하고 난 다음에 착시현상도 발생한 것이고 사람들이 1300원 하다가 130원이 되니까 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수요가 더 많아지는 것도 있고 하나는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Fear of Missing Out FOMO지 않습니까? 나만 이 대열에 떨어지지 않는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복합해가지고 이례적으로 좀 더 높은 그런 가격이 형성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주가 동향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2024년도에 779불, 2023년도에 365불, 2022년도에 185불, 2015년도에 5불 하던 주식이거든요.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몇천 퍼센트 수익을 올린 겁니다. 이게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매력적인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한 분의 그런 애널리스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조하실 필요가 있는데 10가지 체크리스트 중에 다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평균 복리 수익률은 12%를 넘고 뭐 ROE도 여러분들 좋고 전부 다 통과합니다. 엔비디아는 이 사람이 하는 10가지 체크리스트를 다 통과하기 때문에 100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란 회사 주식은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대부분의 이런 성장 주식의 상장 지수 펀드 ETF는 1등 마이크로소프트웨어, 2등 애플, 3등 엔비디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1등 마이크로소프트, 2등 엔비디아, 3등 애플로 여러분들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투자 자산을 이렇게 조정하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는 주식인 겁니다. 아주 좋은 주식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런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격이 너무 센 것 같다. 내 같으면 투자할 수 없다 이야기죠. 어떻게 주당 여름 1300불 주고 주식을 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 예, 이 분석을 하신 분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양반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모델을 가지고 분석해 보게 되면은 현재 시장에서 가격이 1320불에 형성되어 있는데 본인이 볼 때는 828불 정도가 적정 가격인 것 같다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여러분들 모델을 가지고 돌려가지고 시장 가격이 132불인데 본인이 볼 때는 85불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이야기죠. 그게 이 사람이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평가하는 기준이 82불에서 85불 정도 되면 합리적인 가격이다. 그런데 뭐 지금 135불 돼 있는 주식이 82불이나 85불 정도 떨어지려게 되면은 예, 대개 한 30% 정도 조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죠. 근데 주식시장은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지만 일어날 수도 있거든. 2022년도 10월 달에 엔비디아 주식은 320불에서 120불까지 떨어지거든요. 반도체 주식이 그렇게 급난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 이야기는 20, 30% 정도 조정이 됐을 때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거지 지금 가격은 너무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럼 얼마 정도 조정이 됐을 때 들어가는 게 좋겠냐. 그건 개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양반 이야기는 82에서 85% 5불 정도 주당 지금 132불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어제 기술주의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주식들도 계속 올라가다가 조정되는 기간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 인내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로 아마존과 메타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모든 예, 좋은 주식들, 비싼 주식들, 구글,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주식들이 다 궤도를 이탈할 때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내가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 이 FOMO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대개 사람들이 이 본능을 넘어서기가 힘든 경우가 많죠. 예. 여러분이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은 한 분은 어마어마하게 높게 평가합니다. 예. 엔비디아는 칩도 중요하지만 엔비디아가 칩 이 소위 설계자들을 위한 CUDA라는 소프트웨어 때문에 딴 거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엔비디아 제품밖에 제품 외에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계속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사겠죠 지금. 응? 한 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래픽 처리장치인 GPU가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먹고 추론시장이 학습시장에 비해가 압도적으로 큰데 추론시장에는
GPU 돌릴 필요 없다. 그냥 전력 적게 들고 가격 싼 신경망 처리장치 NPU 사면 되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NPU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누리고 있는 마진은 사용할 수 없다. 유지될 수 없다.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분이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영어로 쓰셨습니다. 제가 엔지니어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인데 저는 제 재산에 All My Life Saving 제가 갖고 있는 저축의 전부를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 경쟁할 수 있는 상품은 당분간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야 되는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GPU 시장이 지금 압도적이거든요. 96%입니다. 이게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먹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샤피온, 리벨리온, 퓨리온 이런 회사들이 뛰어들어가고 망고 이런 회사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추론용 전문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캐나다의 반도체 설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분이 또 제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 GPU가 96%를 차지하는 겁니다. 학습 시장에는 GPU가 불가피하지만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추론 시장에는 GPU가 결국 대체될 수밖에 없다. 전기를 너무 많이 먹고 돈이 비싸기 때문에. 그럼 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누리고 있는 엔비디아의 제품 판매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싸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그다음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9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GPU가 압도적으로 여러분들 우세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경쟁사들이 NPU를 가지고 GPU 시장을 대체할 것이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필요사의 여러분들 오나도 확신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추론용 AI 반도체 시장은 결국은 GPU가 다 NPU로 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이상 정도 그런 시계를 갖고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잘 보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뭐 주가라는 것이 워낙 여러분들 이렇게 펀더멘털하고 달리 이렇게 변동을 하니까 뭐 예측하거나 이런 것은 주식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지만 저는 뭐 그렇게 할 능력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엔비디아 주가를 계속 지켜와 본 사람으로서는 액면 분할 효과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런 다 합치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유행 이런 것이 결합돼가지고 지나치게 주식 가격이 과열되는 것 같다. 꼭 엔비디아 주식을 많이 사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80불대 원래 가격은 800불에서 900불 정도 그 가격에 여러분들 그걸 영어 표현으로 풀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후퇴하는 시기가 있으면은 그때를 좀 참을성 있게 견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예.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게 되면은 언젠가는 수요 둔화에 직면할 수 있게 되고 고객들이 AI 칩을 설치할 데이터 센터 공간이 부족해지면 향후 회사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MS나 메타 등 픽테크 기업들이 현재 수익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미래 투자 일환으로 AI 칩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매가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 이게 온화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있다. 칩 위주의 매출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를 성장시키는 회사는 모든 영향력을 동원할 것이다. 뭐 잘할 겁니다. 그래도 이 회사가 원래 하드웨어 중심의 회사입니다. 임대를 하고 이런 것은 소프트 하장 사업이지 않습니까? 서비스 산업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 신세계 이야기를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익숙한 그런 사업 분야를 통해서 정상에 오른 기업들은 서비스업에서도 의외로 고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예. 엔비디아는 진짜 칩을 만드는 메이커 하드웨어로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지만 서비스업을 시작하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들 얼마나 경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런 클라우드 사업을 뛰어들어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프트웨어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업 참 어렵죠. 돈 벌기가. 그래서 세상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보고 겸손하게 보는 겁니다. 어느 직역이든 간에 만만한 데가 없으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시간 계속해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